하이드로복스 3.0은 스피카와 조명 설치 아티스트 록스의 협업 작품으로 라이브 퍼포먼스와 프로젝션 매핑의 경계를 탐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. 물리학의 경계를 탐구하는 데 사용되는 산업기술 토카막이 가지고 있는 미학의 영향을 받은 이 설치물은 관객의 정신을 다른 세계로 이동시키는 포털을 의도하여 설계했습니다. 하이드로복스는 오디오 비주얼의 시리즈로 버전마다 시각, 오디오, 퍼포먼스, 패션의 요소들이 각자의 방향으로 변형되고 발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 특히 이 설치물이 설치되고 전시될 공간에 대한 이해와 탐구를 거친 후에는 그곳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조명과 프로젝션, 그리고 빛에 대한 새로운 방안과 설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. 하이드로복스는 음악을 주 에너지로 사용하는 한 행성의 이야기로 그 행성이 지구의 평행 세계라는 설과 목성의 유로파일 수도 있다는 가설이 따라다닙니다. 스피카라는 존재는 소리를 이용하여 여러 차원을 이동하며 새로운 생명체들과 교류하고 또 그들이 접근 가능한 또 다른 차원을 이용하여 더 복잡하고 얽혀있는 성간을 이동하여 에너지를 발산하고 흡수합니다. 하이드로복스의 여정, 음악의 구성과 함께 프로젝션과 LED 두 종류의 빛을 사용하여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자세한 상황을 표현합니다. 두 종류의 비주얼은 흘러나오는 음악과 스피카의 보컬에 실시간 연동되어 있으며 소리가 빛의 에너지로 바뀌어지는 장면을 관객에게 선보일 수 있습니다.